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때요? 잘 지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예. 오늘 한국어 예. 세 번째 시작이에요. 예. 세 번째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용이 아주 길어요. 본문 내용이 긴 옛날 이야기예요. 예. 옛날 나이스요 이야기예요. 쭈엔 꼬쭈엔. 예.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보세요. 내용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울은 이것이 거울입니다. 예, 거울이에요. 그래서 때는 때는 언제예요? 예, 때 옛날 거울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던 때. 예, 언제예요? 예, 거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엔 거울 많아요. 예, 자주 봐요. 예, 그리고 얼굴 화장해요. 예,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직 거울이 없었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예, 곳은 예, 이것은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보세요. 장소는 언제예요? 어디예요? 서울의 시장. 예, 서울 시장이에요. 서울의 어느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이에요. 시골 뭐예요? 예, 약괴야. 예, 시골집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농부, 농부의 아내. 예, 농립. 농부는 예, 농업은 농립. 농부는 예. 농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부, 농부의 아내, 농부의 아버지, 농부의 어머니, 그리고 가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연극 같은 거예요. 연극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아저씨. 여기 이 동그란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것이군요. 아, 이거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지요. 이건 물건을 똑같이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물건이지요. 거울요? 어디 좀 봅시다. 주인으로부터 거울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당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요. 참 신기한 물건이군요. 아저씨, 이 거울이 얼마지요? 이 거울을 제가 사겠습니다. 농부는 거울을 산다. 조심해서 잘 들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집 안방. 아내가 잠자고 있다. 농부는 아내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다. 농부는 장롱 속에 숨겨둔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혼자 웃어본다. 이때 자고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는 줄 알았지요? 요즘 당신이 날마다 그것을 보고 혼자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도 좀 봅시다. 아내는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거울을 빼앗아 들여다보고 아니 이건 젊은 여자 아니에요? 당신 서울 갔다 오더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군요. 그리고는 이 속에 숨겨놓고 내가 없을 때 보고 있었군요. 아이고 이럴 수가. 아내는 울면서 거울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간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저 사람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오더니 젊은 첩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뭐라고? 첩이라고?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거울을 빼앗아 본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넌 누구냐? 어서 나오지 못해? 아이고, 이걸 어떡해? 얘야, 이건 내 남편의 첩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의 첩이구나.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깨우며, 여보, 당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나 몰래 웬 늙은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았어요? 누구예요? 언제 데리고 왔어요? 빨리 말해요. 뭐라고? 내가 첩을 데리고 왔다고? 어디 좀 봅시다. 시아버지는 거울을 본다. 아니 여보, 이건 웬 늙은 영감 아니오? 당신 언제부터 나 모르게 이 영감을 만났소? 어떤 놈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못생긴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여자라니? 아니야. 늙은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모두 서로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진다. 아휴, 이제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네. 그 아까운 것을 깼으니. 천천히, 이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것이란 말이오. 이제 깨져버렸으니 우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 자,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까지 그랬는데 오늘 내용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 봐요. 그런데 어디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거울이 아직 없던 때예요. 없던 때예요. 그리고 장소는 서울시장과 시골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오는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예. 네, 농부가 있고, 농부 있고, 농부의 아내, 농부의 어머니, 농부의 예, 아버지, 그리고 거울을 파는 예, 가게 주인,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의 어떤 가게 앞이에요. 아저씨, 여기 이 동그란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것이군요. 아, 이거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지요. 이건 물건을 똑같이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거울요? 어디 좀 봅시다. 주인으로부터 거울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당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요. 참 신기한 물건이군요. 아저씨, 이 거울이 얼마지요? 이 거울을 제가 사겠습니다. 농부는 거울을 산다. 조심해서 잘 들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집 안방에 아내가 잠자고 있다. 농부는 아내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다. 농부는 장롱 속에 숨겨둔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혼자 웃어본다. 이때 자고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는 줄 알았지요? 요즘 당신이 날마다 그것을 보고 혼자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도 좀 봅시다. 아내는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거울을 빼앗아 들여다보고, 아니, 이건 젊은 여자 아니에요? 당신 서울 갔다 오더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군요.
그리고는 이 속에 숨겨놓고 내가 없을 때 보고 있었군요. 아이고 이럴 수가. 아내는 울면서 거울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간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저 사람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오더니 젊은 첩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뭐라고? 첩이라고?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거울을 빼앗아 본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넌 누구냐? 어서 나오지 못해? 아이고 이걸 어떡해. 얘야 이건 내 남편의 첩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의 첩이구나.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깨우며 여보 당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나 몰래 웬 늙은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았어요? 누구예요? 언제 데리고 왔어요? 빨리 말해요. 뭐라고? 내가 첩을 데리고 왔다고? 어디 좀 봅시다. 시아버지는 거울을 본다. 아니 여보 이건 웬 늙은 영감 아니오? 당신 언제부터 나 모르게 이 영감을 만났소? 어떤 놈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못생긴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여자라니? 아니야 늙은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아이 이게 웬일이야. 모두 서로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진다. 아휴 이제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네. 그 아까운 것을 깼으니 천천히 이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을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것이란 말이오. 이제 깨져버렸으니 우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들었어요? 자 어때요? 내용이 재밌는데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자 지금 어디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건데 연극, 예, 연극의 대본이에요. 예, 대본입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자 보세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가게야? 어떤 가게인지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예, 시장에서 예, 어떤 가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반대말은 가게 뒤, 가게 앞 지역가, 예,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가게 앞에서 예,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누구와 가게 주인하고 자 아저씨, 자 아저씨 쭉, 예, 여기 이 동그란 물건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동그란 물건이에요. 자 동그랗다, 여기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그랗다 씁니다. 동그랗다, 자, 따라하세요. 동그랗다, 동그랗다, 자 동그랗다, 잘고 동그랗다입니다. 그래서 동그랗다, 예, 동그란 물건, 예, 지, 예, 까이날, 동그란 물건이 무엇입니까? 자,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똑같아요.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된, 예, 훗날 지금까지 된 버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것이군요. 자, 보지 못하던 저 이상한 것이군요. 철랄라, 이상한 것이군요. 쯔어바우저 민터이드, 쯔어바우저, 예, 쌤들 보지 못했습니다. 쯔어바우 몰라요. 그래서 콩백, 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것이군요. 이상한 것이군요. 이거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아, 이거요? 아, 까이나, 이거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지요. 철라 쌤끼. 예. 신기하다, 철라, 이상하다, 신기하다. 예. 그 따라하세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지요. 예. 아주 신기한 물건이지요. 왜냐하면, 이건 물건을 똑같이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예, 거울입니다. 이것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을
똑같이 비추어주는 이렇게 보면 거울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얼굴이 선생님 얼굴이 똑같아요. 거울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보면 거울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똑같이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자, 따라하세요.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우리 똑같이 따라하세요.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예,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거울요? 어디 좀 봅시다. 자, 어디 좀 봅시다. 거울요? 어디 좀 봅시다. 예, 보여주세요. 꽃의쌤.com의 뜻입니다. 자, 봅시다. 어디 좀 보여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자, 보여주세요.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자, 주인으로부터 거울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설렁이 이에요. 이 농부가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 무슨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 거울을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쩌버저 갑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나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누구예요? 예, 바로 농부예요. 바로 당신이에요. 예.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얼굴이 생기다 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됐짤. 예, 얼굴이 잘생겼어요. 예, 얼굴이, 예, 썰람 못생겼어요. 씁니다. 자,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늦해. 예, 당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에요. 참 신기한 물건이군요. 참 신기한 물건이군요. 이상해요. 신기해요. 그죠? 자, 아저씨, 이 거울이 얼마예요? 얼마지요? 다운이 때 얼마예요? 자, 이 거울은 제가 사겠습니다. M 무어죠? M 무언? 예, M 딧 무언? 예, 무어? 제가 사겠습니다. 예, M 무어? 제가 사겠습니다. 자, 농부는 거울을 산다. 농부가 거울을 드디어 샀습니다. 자, 조심해서 잘 들고 가세요. 자, 왜요? 거울은 어때요? 예,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건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조심해서 잘 들고 가세요. 농부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농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자, 집 안방이에요. 자, 아내가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거의, 예, 지금 자고 있어요. 농부는 아내가 자고 있는지 쌍년 확인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확인하다. 예, 확인하다. 자, 따라하세요. 확인하다. 확인하다 쌍년입니다. 그래서 확인한다. 농부는 장롱 속에, 예, 장롱은 옷장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옷장, 예, 옷장 속에 숨겨둔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 예, 그래서, 예, 농부가, 아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처럼, 예, 장롱 속에 있는 거울을 다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다, 예, 씁니다. 보세요. 들여다본다.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신기한 물건이야. 신기한 일이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웃어본다. 그래서 혼자 하고 웃었어요. 웃어본다. 예, 따라하세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야. 따라하세요.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예,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예, 얼마나 신기해요. 거울이 없었는데 거울을 처음 보면 신기해요. 예, 얼굴이 보여요. 신기해요. 자, 그때 자, 아내가 보세요. 이때 자고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자, 아내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예. 일어나다 뭐예요? 예, 원래 자다가 일어나요. 예, 웅자 일어나다 씁니다. 예, 근데 벌떡은 뭐예요? 탁 벌떡. 예,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벌떡 일어나며. 벌떡 일어나며. 예, 벌떡 일어나며. 여보. 자, 여보는 부부 사이. 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예, 서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부르는 말이에요. 자, 여보,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 남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내가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르는 예, 말이 남편이 아내 부를 때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예, 여보 또는 당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 여보, 당신 부릅니다. 예, 따라하세요. 여보, 예, 당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당신 똑같아요. 여보, 당신 똑같아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는 줄 알았지요? 뭐뭐 하는 줄 알다 배웠어요. 그죠? 자는 줄 알았지요? 요즘 당신이 날마다 예, 항상 날마다 매일 똑같아요. 항상 예, 날마다 그것을 보고 혼자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자는 척 하고 있었어요. 자, 뭐뭐 하는 척 하다, 자는 척 하다, 자는 척 하다, 앉아요. 예, 앉았는데 자는 척 해요. 예, 자는 척 해요. 선생님 지금 자요? 앉아요. 그런데 자는 척 해요. 예, 자는 척 해요. 예, 밤에 자는 척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나도 좀 봅시다. 예, 나도 좀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예, 거울을 보여주세요. 아내는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자, 거울을 들고 있는 걸 막 빼앗으려 해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콤도. 예,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깨지다 뭐의 뜻입니다.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파이건턴. 예,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아내가 거울을 빼앗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요. 왜요? 아니, 이건 젊은 여자 아니에요? 자,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어요? 이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자 아니에요? 젊은 여자, 예,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예, 되었어요. 젊은 여자 아니에요? 당신 서울 갔다 오더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군요. 예, 망꾼가이, 어디서요? 드, 서울. 예, 서울 갔다 오더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군요. 데리고 오다. 그래서 여자가, 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 속에 숨겨놓고, 자, 거울 속에 숨겨놓고, 내가 없을 때, 아내가 없을 때, 보고 있었군요. 아이고, 이럴수가. 에, 아이고, 이럴수가. 하면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울면서 거울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간다.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예, 농부의, 예, 어머니예요. 농부 어머니. 자, 꼬저우 하면 며느리입니다. 예,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부를 때 시어머니 합니다. 매쪽. 예, 알겠습니까?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간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저 사람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오더니 젊은 첩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 누구요? 농부예요. 그죠? 남편이 지난번에 런쩍 서울에 가더니 젊은 첩을 데리고 왔어요.
예, 젊은 첩은 뭐예요? 예, 첩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웃하가. 예, 근데 결혼한 후에, 이웃, 콩팔라버,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첩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있어요. 그리고 첩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남편, 예, 쪽만, 예, 하이버. 근데, 트하이, 있어요. 트못, 라 콩팔라 첩, 트하이, 라 꼬테고이라 첩입니다. 베트남도 똑같아요. 예, 베트남도 있었어요. 그죠? 젊은 첩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속은 어디예요? 거울 속에. 예, 쫑, 거울 속에. 속에, 라 쫑이에요. 자, 거울 속에 숨어 있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자, 어머니 보세요. 여기에 젊은 첩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예, 오해했어요. 왜냐면, 예, 아내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거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야? 이거 이유야! 예, 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뭘, 어머니가, 뭐라고? 첩이라고?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거울을 빼앗아 본다. 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거울을 딱 빼앗아서 봤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예, 여기는 늙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니까? 예, 시어머니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넌 누구냐? 이게 거울 보고, 누구냐? 너 누구냐? 예, 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서 나오지 못해? 자, 어서 나오지 못해? 마우디, 마우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태나오태? 예, 어이, 짜이, 어이, 예. 얘야, 이건 내 남편의 첩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의 첩이구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아마 시아버지의, 이유, 첩이에요. 왜요? 예, 거울 보니까 늙었어요. 그래서, 남편, 이유 아니에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첩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깨우며, 자, 우무자이, 우무자이, 깨우면서, 여보, 예, 여보는 뭐예요? 예, 부부 사이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보, 당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까이지 테나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나 몰래. 내가 모르게, 콩뱃 엠, 내가 모르게 웬 늙은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았어요. 망댄라, 너희 카가. 누구예요? 언제 데리고 왔어요? 아이 나오, 누구예요? 예, 키나우덴, 언제 데리고 왔어요? 예, 노인야,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내가 첩을 데리고 왔다고? 자, 어디 좀 봅시다. 자, 시아버지가, 언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좀 봅시다. 시아버지는 거울을 봅니다. 아니, 여보, 이건 웬 늙은 영감이요. 늙은 할아버지요. 똑같아요. 영감은, 할아버지의 낮춤 표현입니다. 자, 할아버지의, 예, 낮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무슨 뜻이 영감은? 늙은 사람. 예, 옹바, 고일라,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건 웬 늙은 영감이요? 영감 아니요? 당신 언제부터 나 모르게, 콩뱃, 예, 콩뱃, 아잉, 나 모르게 이 영감을 갑소, 만났소,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났니? 똑같아요. 어떤 놈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놈은, 예, 사람의 낮춤 표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람, 라, 빈트형. 놈은, 자, 낮춤 표현이에요. 어떤 놈이요? 자, 아내가 말래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콩팔.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아이, 누가 있어요? 예,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못생긴, 썩태. 예. 못생긴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라니. 아니야, 늙은 여자야. 예, 늙은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소리 지르다. 예, 소리 지르다. 소리를 지르다 했습니다. 소리는 띵이에요. 소리를 지르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자, 농부가 이제 뒤쪽에 알았어요. 이게 웬일이야. 모두 서로 거울을 빼앗으려 한다.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진다. 뭐죠? 깨졌습니다. 아휴, 한탄이에요. 이제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네. 그 아까운 것을 깼으니 뭐죠? 그래서 천천히 말해요. 이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밑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은 누구예요? 아내. 아내가 보면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것이란 말이요. 자, 이제는 깨져버렸으니 우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내 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 고개를 끄덕이다 했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서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오해했어요. 그죠? 오해했어요.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이 없던 때에 처음 거울을 보고 놀라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예,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로부터, 자, 농부는 누구로부터? 예, 농부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거울을 받았어요. 예, 뭐뭐로부터 뜨. 예, 그래서 선생님은 언니로부터 반지를 선물 받았어요. 예, 선생님은 이 반지 언니로부터 받았어요.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울을 아내로부터, 예, 어머니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예, 빼앗으려 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애인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중국에 간 친구로부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형으로부터 쓰던 차를 받았어요. 제주도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자, 보세요. 애인으로부터, 애인은 누구예요? 이유. 예, 애인이에요. 근데 저번 아까 옛날 이야기에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첩,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지, 이유토. 예, 첩 없어요. 옛날에는 한 남자, 예, 남자한테, 자, 여자가, 이렇게 두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를 첩이라고 부릅니다. 첩이에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애인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자, 여기 아마 애인인 것 같아요. 애인으로부터 좋은 선물, 목걸이를, 선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자, 여기 애인은 쟁뜨, 명사예요. 자, 중국에 간 친구로부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간 친구에게서, 다 똑같아요. 뭐뭐에게서, 예, 그래서 애인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중국에 간 친구에게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전화가, 예, 왔어요. 똑같아요. 형으로부터 쓰던 차를 받았어요. 예, 쓰던 차를 받았어요.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예, 여기에서, 에게서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어요. 사람, 응어이, 쓰중 응어이. 그래서 형으로부터, 형에게서 쓰던 차를 받았어요. 수중 종료. 똑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콩팔랑어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에게서 콩덕, 안 돼요. 제주도로부터 꽃의 수중도 지, 알겠습니까? 지, 수중 뭐뭐로부터, 예, 여기, 이것은 사물이에요. 그래서 콩팔랑어이, 사람 안 돼요. 예, 사람 아니에요. 콩팔랑어이, 사람 아니에요. 자, 제주도로부터 바오, 예, 태풍이, 예,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예, 태풍이 올라오다, 태풍이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두 번째예요. 자, 이거 웬, 이거 웬 남자가 있었어요. 웬 남자. 웬 남자라는 뜻은 웬은 뭐예요? 잘 몰라요. 예,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이때 써요. 웬일이야? 어, 혼내. 예,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예, 웬일이야? 옷이 예쁘다. 웬일이야? 예, 무슨 일이야? 할 때, 웬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거울에 웬 남자. 예, 웬 남자가 있었어요. 웬 여자가 있었어요. 예, 집에 갔는데, 오늘 선생님이 집에 갔는데, 예, 웬 편지가 왔어요. 콩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웬 편지가 왔어요. 그럴 때 웬 씁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조금 아까 웬 남자가 와서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밤 12시에 웬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깼어요. 웬 가방이 교실 밖에 놓여 있어요. 누구 것인지 아세요? 웬 남자가, 자, 콩비에, 예, 찐싹 잘 몰라요. 조금 아까 웬 남자가 와서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예, 웬 남자. 이 사람이 누군지 콩비에 몰라요. 예. 밤 12시에 웬 전화가, 예, 웬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깼어요. 예, 자다가 깼어요. 예. 웬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깼어요. 예.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웬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에게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아침에. 아침에 전화가, 웬 전화가 와서 깼어요. 예, 아침에 웬 전화가 와서 깼어요. 그래서, 선생님 피곤해요. 예, 오늘 피곤해요. 왜요? 아침에 일찍 전화 때문에, 예, 깼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웬 가방이 교실 밖에 놓여 있어요. 누구 것인지 아세요? 자, 여기가 학교 교실입니다. 학교 러바. 예, 교실입니다. 자, 교실 밖에, 예, 밖에 웬 가방. 예, 누구 것인지 몰라요. 근데 웬 가방이, 예, 교실 밖에 놓여 있어요. 늦게 날 놓여 있어요. 예, 누구 것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웬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웬일이에요? 웬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웬일이세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새벽부터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한턱 낸다고? 영호씨 같은 구두쇠가 웬일이야? 자, 웬일이세요? 웬일이야? 이거, 예,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웬일이세요? 왜 전화했어요? 할 때 웬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예, 전화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친구가 전화했어요. 웬일이야? 반가워. 오늘 뭐해? 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자, 오늘은 공휴일이다 뭐예요? 예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웬일이세요? 왜 학교에 왔어요? 왜 회사에 왔어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웬일이세요? 예, 이런 뜻이에요. 자, 새벽부터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새벽은 보통 한국에서는 뭐 6시 정도 새벽이에요. 아침 6시 새벽이에요. 근데 웬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새벽부터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또는 한턱 낸다고 영호씨 같은 구두쇠가 웬일이야? 자, 구두쇠는 뭐예요? 예,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쓰는 사람 구두쇠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구두쇠, 안 좋아요. 그래서 구두쇠 같은, 영호씨 같은 구두쇠가 웬일이야? 오늘 한턱 낸다고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씁니다. 그럴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나 동사 다음에 뭐뭐 다니 쓸 수 있습니다. 뭐뭐 다니. 예, 오늘 바쁘다니 할 수 없지 뭐. 예, 친구가 오늘 바쁘다니 할 수 없지. 다음 주에, 예, 영화 보러 가자.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다니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약속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다니 말도 안 돼. 6월에 눈이 오다니 정말 신기해요. 참 이상하군요.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다니. 이 책이 쉽지요? 쉽다니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 뭐뭐 다니는, 예,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에 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바쁘다니 할 수 없어요. 또는 보세요.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니. 예, 이럴 때는 뭐예요? 조금 놀랐을 때도 씁니다. 허이, 나니. 예, 그래서, 비싸다니. 콤띵더. 믿을 수 없어요. 예, 믿을 수 없어요.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니. 예, 여기에는, 논란 결과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예, 논란 결과에 대한 표현이거나, 감탄에 쓸 수 있습니다. 감탄에, 감탄. 예, 감탄에 쓸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다니, 말도 안 돼. 예. 6월에 눈이 오다니. 예. 이것은 뭐예요? 예, 놀란 거에 대한 감탄입니다. 6월에 눈이 오다니. 콩띵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신기, 신기해요. 예, 또는 이 책이 쉽지요? 쉽다니요? 예, 쉽지요? 하고 물으니까 뭐뭐 하다니요? 쉽다니요? 여기 앞에 내용에 대한 확인이죠. 확인. 예, 앞에 내용에 대한 확인. 쉽다니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예요. 자, 앞에는 뭐뭐 다니오는 동사나 형용사, 뭐뭐 이라니오 여기는 예, 명사예요. 쟁뜨 명사예요. 그 사람이 준석 씨 애인이니? 애인이라니? 그냥 친구야. 예, 그냥 친구야. 애인이라니? 예, 앞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예, 확인이거나 예, 이건 확인인데 그렇지 않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석 씨 애인이니? 애인이라니? 그냥 친구야. 애인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성호 씨가 다니는 회사 직원이 100명이나 된다지? 회사 직원이 전부 100명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맞아? 하고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100명이라 된다지? 그러니까 100명이라니? 50명밖에 안 돼. 100명이라니? 아니야. 지 남모영어이터. 예. 50명밖에 안 돼. 뭐뭐밖에 할 때 여기서는 예, 뜻이에요. 여기 뒤에는 부정 문하고 같이 써요. 50명밖에 안 돼. 아니야. 100명 아니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동사나 형용사에 뭐뭐 은척하다. 뭐뭐 은척하다. 예, 아까 아내가 자는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며, 예, 아내가 자는 척 하다가 벌떡 일어나며, 예,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가, 예, 뭐, 예, 란어이, 람지, 뭐 해?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는 척 해요. 예, 공부하는 척 해요. 그래서, 콩팔레진 싹라 합, 짬찌, 닝마, 유태, 늘 공부하는 척 해요. 예, 공부하는 척 해요. 예.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예, 싫어하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홈날 꽃 대장콩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바쁜 척해요. 예, 홈날 꽃 대장 예, 전에 접방 너무 바빠요. 바쁜 척해요. 예, 예, 사실은 터스라 콩팔라뻔 근데 바쁜 척해요 씁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친구에게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아픈 척 했어요. 그 친구는 나를 모르는 척 했어요. 학교에 가는 척하고 친구와 놀러 갔다.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그림이 어때요? 친구가 예, 아, 안녕. 예, 안녕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공개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예, 그렇게 씁니다. 뭐뭐 하는 척 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지 못해요? 예, 보세요. 영수가 어서 가지 못해? 그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서 가지 못해? 빨리 가. 어서 가. 이런 뜻이에요. 어서 가지 못해?
예, 빨리 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빨리 내려오지 못해. 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빨리 내려와요. 이 두 개의 뜻이, 예, 똑같아요. 담뱃불 좀 끄지 못하겠어요. 이 응, 알라지. 담뱃불 좀 빨리 끄세요. 예, 선생님이 조용히 하지 못해요. 이 응, 알라지. 응난디 조용히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 못해요. 예, 조용히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도 모르게, 예, 남편 몰래, 아내 모르게, 예,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럴 때, 뭐뭐 모르게, 이것은, 예, 무슨 뜻이에요? 예, 부정, 예, 이것은 모르게 하는 뜻인데, 부사예요. 부사, 버드예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동생이 누나 모르게 초콜릿을 훔쳐 먹었다. 어머니 몰래 생신 선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만화책을 보았다. 보세요.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만화책을 보았다. 누구 모르게? 예, 선생님 모르게 밑에서 살짝 만화책을 봐요. 예, 만화책이,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을 보았다. 만화책 좋아해요? 예, 선생님 만화책 좋아해요. 예, 만화책 재밌어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해요. 나는 모르게 만화책 봐요. 예, 안 좋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단어와 표현 일곱 번째 보세요. 소리를 지르다. 소리 지르다. 야! 조용히 해! 하고 소리 지르다. 예, 야! 하고 소리 지르다 합니다. 소리를 지르자. 따라하세요. 태엽고 따라하세요.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지르자. 지르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논다. 이 방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들리지 않아요. 예,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방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막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해도, 예, 아무리 뭐뭐 해도, 예, 아무리 뭐뭐 해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예, 소리 질러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의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이거는, 뭐뭐 하는 척 하다 공부하려 그래요. 자,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일을 안 해요. 예, 아프지 않아요. 콩팔라, 예, 근데, 아픈 척 해요. 예, 아픈 척 해요. 자, 맞습니다. 보세요.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척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원래는 뭐예요? 얘기하고 놀아요. 근데, 갑자기, 예, 사장님, 사장님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척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지난번에 선 봤던 여자가 나를 보자, 모르는 척 했어요. 예, 모르는 척 했어요. 언제 만났어요? 엠콩비? 몰라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속으로는 싫었지만, 예, 겉으로는 좋은 척 했어요. 예. 음식이 너무 짜고 매워서 맛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맛있어요. 맛있는 척 했어요. 맛있는 척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예요. 뭐뭐도 몰래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 남편 몰래 거울을 들여다보다. 예. 자, 친구 몰래, 예, 선물을 샀어요. 예, 오늘은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 몰래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을 줘요. 그럼 친구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좋아해요. 기뻐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여자친구 모르게, 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여자친구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말 안 해요. 그리고 여행 갔다 왔어요. 안 좋아요. 어제 가족들 몰래 전화 받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이거 꽉 흥이가 맞죠?
예, 어제니까 과흐 두서 힘들었어요가 맞아요. 사이조 틀렸어요. 자, 선생님 몰래 학생들이 서로 얘기해요. 예, 선생님이 예, 칠판에 적어요. 예, 학생들이 서로 선생님 몰래 눈치 얘기해요. 예, 그럼 돼요? 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아주 길었어요. 예, 다시 읽어보고 단어와 표현은 외워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